여러분,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K가 증권업계 최초로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. 다 우리 투자자분들 덕분이에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채널 K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. 시장의 대응 팁 항상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, 전문가님. 네. 네. 너 자신을 알라. 저요? 저 자신을요? 네. 손가락에서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. 얘기하는데 네. 사실 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남이 뭐가 이게 좋다라 하면 또 일로 휩쓸려가고 저게 좋다라면 또 저쪽으로 휩쓸려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내 성향 자체가 단기에 맞는지 중기에 맞는지 아니면은 장기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어느 쪽이 좀 더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고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단기 위주로 가야 되고 뭐 그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중장기 지켜야 되니까 좀 길게 하고 저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철저하게 대응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맞아요.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. 이론과 실제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.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는. 제가 주식할 때 그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언제냐면 2005년도에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한 70살 정도 되신 어르신이 제 방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대형주만 바꿀 때였었어요. 네. 그분이 젊은 사람이 솔직하게 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가입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다 이상한 종목들을 갖고 계세요. 그러니까 지금 없어진 톰보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. 다 개별주만 다 갖고 근데 자산이 굉장히 크세요. 아 자산이 크신데 시총이 작은 종목이나 크신데도 뭐 시총이 작은 종목을 하시는데 제가 그 어르신한테 전화를 드렸죠. 어르신 그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이런 공격적인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. 오히려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좀 안정적인 종목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라고 하니까 그분이 대뜸 한 소리 하는 게 저 그때 빵 하고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.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? 뭔 장기? 아니 그거에 저는 순간 뻥 하고서는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자기는 단기가 좋아서 단기만 하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이 단기로 해서 수익을 그렇게 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잘 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.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일지를 보통 쓰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9%가 안 써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막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양말 하나 고르듯이 종목을 고르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달랑 마트에 가서도 양말 하나 고를 때 색깔을 다 보고 막 고르 그렇게 보고 또 유통기한 우리 물건 살 때도 유통기한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주식을 살 때에는 빨간색 보고선 쫓아가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매매일지 안 쓰면은 좋다 이거예요. 그러면은 매매가 결과가 나온 게 HTS에 대해 매매 결과에 다 있단 말이에요. 그걸 엑셀로 소팅을 시켜가지고요. 성공한 종목과 실패한 종목을 딱 나눠 놓으시라는 얘기예요. 그럼 성공한 종목 중에서 왜 성공했는지를 옆에 한번 적어보시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오늘이 말일이니까 오늘 이제 마감 다 했으니까 3월 달에 내가 매매를 해가지고 성공한 종목을 놓고 실패한 종목을 놓고 그러니까 성공한 종목을 그냥 이건 내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매수했다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쭉 봤는데 순간적으로 매매했을 때 수익을 되게 잘 내. 네. 이건 뭐냐면 매사기가 있다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나쁜 말로 뭐 좋은 말로 하지만 매사기가 있는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죠. 그분은 주식에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걸 타고나신 분들이에요. 그냥 계속 그거 하시면 돼요. 근데 나는 오히려 그 리스크 관리도 잘 됐고 종목을 뭐 대형주 쪽으로 매매했는데 이쪽이 더 수익이 더 좋았다. 그리고 시장 중심초 주도주로 이쪽을 봤는데 이게 맞았다. 그럼 시황을 되게 잘 본 거 말이에요. 시황에 맞는 대형주 쪽으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단기나 중기나 장기 내 나이에 따라서 나누지 마시고요. 20대라고 해도 장기로 왜 못해? 맞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2005년도에 그 70대 어르신의 그 말씀에 내가 너무 고정화되어 있구나. 단순한 책에서 보는 그 나이에 의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었구나. 그럼 내 자신이 잘 하는 내가 뭘 잘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결국은
몰랐구나.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마다 다 맞춰주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누군가에게 당신은 이런 그룹이다, 이런 그룹이다, 이런 나눠주는 게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면서 리딩을 좀 전략을 좀 바꾸면서 했던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요.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손실난 종목들 이렇게 쭉 훑어보잖아요. 근데 뭐 -3% -4% 그 손실난 종목에다 옆에다 적어보는 거예요. 왜 손주를 쳤는지 왜 손실이 난지를 적어보는 거예요. 뭐 -10%도 있을 거고 -15%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건 내가 -3% 정도를 손절가로 잡았는데 그래서 손절매를 쳤다. 이건 실패한 매매는 절대 아니에요. 이건 성공한 매매예요. 그러니까 매매라는 게 100%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손절매를 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유에 의해서 매도한 거는 잘한 매매예요. 그거는 성공한 손절이다. 그렇죠. 네. 어쩔 수 없이 그냥 매도한 종목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. 포기하고 매매. 그렇죠.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막 더 밀릴 것 같아서 옆에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. 오늘 막 장이 끝났으니까 내가 이걸 왜 팔았지? 아, 이거 더 밀릴 것 같아서 팔았어. 더 밀릴 것 같아서 파는 게 다 많다라면은 아, 내가 손절에 대한 부분의 개념이 굉장히 부족하구나. 내가 손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약하니까 난 그거 좀 강화시켜야겠구나. 그런 식으로 내가 못하고 있는 걸 빨리 찾으시란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그거는 매매 결과를 갖고서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으시면은 저는 뭐 시장에 대응하실 때 팁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. 주식을 좋은 종목을 잘 찾고 하는 거는 운도 따라야 돼요. 근데 그 운을 좀 더 확률을 높게 만들려면은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흐름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는 게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사실 제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매매일지수라는 말 1000번도 들어요.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써봤어요. 근데 뭘 써야 힘들어요. 될지를 몰라요. 아니, 간단해요. 예. 왜냐하면 매매일지수 쓸 때 저는 어떻게 썼냐면은 종목, 매수, 매도, 결과 딱 이것만 쓰면 돼요. 그러니까 그 결과를 써야 되는지를 몰랐어요. 아니, 그러니까 결과가 결과에다 뭘 쓰는 거냐면은 왜 샀는지만 쓰면 돼요. 왜 샀는지 그리고 매도를 했으면은 왜 팔았는지. 근데 그거 쓰는 게 귀찮거든요. 왜 샀는지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. 아 진짜로 그걸 억지로 쓰시면 안 돼요. 뭐 2차전지 시장이 굉장히 강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장황하게 쓰지 말고 그때 내가 매수한 시점에 왜 샀는지 그걸 간략하게만 써가지고 아 이게 충동 매매였구나. 근데 수익이 났다. 난 뇌동매매에 어느 정도의 그 자신이 있는 매매를 하네. 그럼 난 뇌동매매를 좀 더 키워야겠다. 뇌동매매로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그걸 수익을 잘 내느냐 못 내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는 매매일지를 써보면요. 충분히 그 점검이 되고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렵게 쓰라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, 저는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썼어요. 그러니까 매수가, 매도가, 그다음에 수익률, 그다음에 거기다 그 수수료까지 다 넣고 결과 왜 실패했는지 왜 성공했는지 그런 것까지 적으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든든한 어떻게 보면은 그 토양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쑥쑥 그 실적이 늘어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.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